뭘 까나요? 뭘 까나요? 뭘 하나요? 이래요. 까나? 안녕하세요. 김나영 까나입니다. 뭐 할까요? 뭐 하나요?이라고 해주세요. 짧아서 뭐 하나요? 아, 진짜 유치해. 잠시만요. 퍽퍽퍽퍽퍽퍽. 안녕하세요. 구단 많이 나왔어요. 이따가 팬분들께 한마디를 선보일 예정인데 I love you Manila, see you later 를 할 거래요. 네, 저 약간 간지럽게 I love you Manila, see you later. 뭐 하시는 건가요? We dance. 설마 그것을 만지냐? 네, 안녕하세요. 한국의 여왕 강민아 씨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옹 스승을 둔 네. 한국의 여왕입니다. 옹 스승에 대해서 자랑 좀 해주세요. 저희 옹 스승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, 일단 그냥 말이 필요 없습니다. 그렇습니다. It's 바로 옹 스승! 그렇다면 약간 레게 스타일로 가겠습니다. 아, 역시 리듬을 타는 건 맞아. 역시 스승님도 어쩌지네 어쩔 줄을 몰라쇠 날아갈까 오지래 잠깐만요. 잠깐만요. 한 사람. 아니 어떠세요? 저 사실 무대 다 올라갔을 때 그 함성 소리에 소름이 돋아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진짜 다 조명이 와 우와! 이렇게 다 그러고 계신 거예요. 외국 팬이 제 팬한테 들고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. 나도 있었다. 나도 있었다. 나도 있었다. 내 팬이 내야. 나도 있었다. 내가 엄청 두 명 있었다. 엄청 두 명. 샤웨 샤웨. 기분이 어때요? Yeah. 와 진짜 깜짝 고생했어요. 이제 저희 숙소 가서 좀 쉬는 거잖아요. 그쵸? 좀 쉬는 거 맞죠? 이제 밥 먹고 저녁 먹고 그러고 이제 슬슬 가서 한국으로 다시 한국 가야죠. 그리고 또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. 고생 많았습니다. 안녕. 이따가 또 찍을 거예요. 뭔지 알아요? 같은 방 쓰는 사람이 우리 셀리 나랑 같은 방 쓰는 예. 저희 숙소 한번 공개 살짝 와 진짜 대박이다 숙소 숙소 저희가 지금 잠깐 스태프분들 숙소에 머무는 거 치고 너무 숙소가 좋아요.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. 야 야경 셀리 야경 와 맞아요. 한 네, 시간 조금만 쉬다가 가야 돼. 저 진짜 만약에 내일 가면 좋겠다. 밥 먹고 좀 쉬다가 가면 되죠. 그렇죠. 옆 방 몰래 놀러 가 볼까요? 다라라라따. 어, 잠시만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숙소는요. 어, 좋은데. 계속하고 날도 야, 좋지. 그럼. 야. 너무 빨리. 이미 먹었어. 이건 비밀이고요. 안녕하세요. 혜빈 씨. 예. Yeah. 기분이 어떠신가요? 일단 지금 신문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기분 좋고요. 아 여기 다 여기 야경이 대박이에요. 여기도 이쁘다. 이제 가야 합니다. 빠이. 드디어 아 온지 몇 시간 만이냐 이 우리 온지. 온지 12시간 만에 가야 빠이빠이 숙소야 안녕. 너에게서 자지 못 잘 같이 있다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. 저런 침대에서 이불 덮고 한 번쯤 자줘야 돼. 아니 뭔지 알죠? 딱 샤워하고 나와서 에어컨 빵빵한데 살짝 추운데 이 시원한 하얀색 이불 속에 들어가서 빠이빠이 다음에는 꼭 놀러 옵시다. 그때 제가 재밌는 곳으로 만나게 해드리지요.
보고 담도 올게요. 기유!